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7월 16일 금요 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금주에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제주도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그 UCC 장비하고 요 카메라 시스템 이거를 제가 컴맹이라 해갖고 잘 못해가지고 우리 PD가 내려와야 이거 컴퓨터도 다 잡고 뭐를 좀 해주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금주는 이런 저 비디오 뭐 얼굴 화면은 좀 이게 잘 못 나갈 수가 없고 요거 경주 전적표 위주로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예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 PDF 화면만 보고 금주에는 좀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그 금요경마 승부처는요. 제주경마가 5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경마 5경주, 6경주 두 개 골랐고 부산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 2, 4, 6 자 이렇게 세 개 골랐고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로는 마지막 6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 6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제주 6개, 부산 6개 뭐 단출하기 12개 경주만 열리는데요. 예, 12개 경주 중에서 한 서너 개만 잡아도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하루로 보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자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핸디캡 자 레이팅 61에서 80이죠. 61에서 80 자 이번 경주가 혼전성 접전 경주입니다. 혼전성 접전 경주인데 자 제가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이 5번마 서부파워입니다. 서부파워 직전 경주 인기 1위 팔리고 3착으로 밀려났는데 주행이 좀 불량했습니다. 자 5번마 이 서부파워가 또 왕대가리가 팔려요. 뭐 보니까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이거 다 잡아놨는데 직전에 뭐 물론 코차 3착이었습니다. 코차 3착이었는데 이 성산대장 달빛신화에 밀려가지고 이번에 성산대장이 또 나오죠. 성산대장 박성광이가 타고 있는데 여전히 대가리는 5번마 서부파워가 팔립니다. 착수는 요 성산대장이 대가리를 쳤는데 서부파워가 대가리를 또 팔린다. 자 이번 경주는요 5번마 서부파워를 뒤로 돌립니다. 와도 후착으로 오겠다.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꼬이고 이 5번마 서부파워를 한번 맞짱을 떠볼 달러박스가 한번 보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는 5번마 서부파워가 대가리가 팔리겠지만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일단 뭐 5번마 서부파워에다 한방 때리는 건데요. 뭐 달빛신화도 있고 7번 성산대장도 있지만 자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 대가리를 놓고 5번마 서부파워가 요거 또 한번 뭐 출입이 막힌다든지 이게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추임마입니다. 또 한번 진로가 막힌다든지 꼬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요 5번마 서부 파워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한구라 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5번마 서부 파워를 이기러 갈 하나짜리 대가리 한 놈을 놓고, 자, 5번마 서부 파워가 들어오면 완짱으로 갖다 먹는 거고요. 서부 파워가 부러지면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 자, 제주 5경주 달러박스 승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제주 승부가 6경주입니다. 바로 6경주. 제주 5경주 끝나고 6경주. 자, 한라마 1등급 레이팅 200까지. 자, 요거 메인, 제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혼전 접전으로 팔릴 겁니다. 요거 6경주도. 안 팔리는 놈이 없어요. 1번마 천년바위부터 9번마 견인불발까지 이 9마리 출주인데 이거 9마리가 다 팔립니다. 자, 그 중에서 대가리만 하나 잘 잡고 가면은 요거 한구라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인기마로 팔리는 게 아마 이게 7번마 전농왕. 얘가 아마 가장 인기마필로 팔릴 건데, 직전 경주에도 은근히 팔렸죠. 인기 3위 팔렸는데, 부러지고 요번에 3.5kg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문현진이가 또 한번 올라갔는데, 문현진이하고 4월 30일 날 호흡을 맞추면서 2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현진을 올려 태웠는데, 저는 7번마 전농왕, 요번에 이거 또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런 편성으로 짜여 있습니다. 7번마 전농왕보다 더 좋고, 직전 경기에 요놈이 안 갔죠. 든 가고 안 가고. 제가 요거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제주 6경주를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노릴놈 하나 있다.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린 마필이 한 말이 있는데, 수요 프레시를 안 보신 분들은 어제 거 수요 프레시 방송을 보면, 자, 요거 제주 6경주를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제주 3경주, 4경주, 6경주 세 개를 여러분들께 마방까지 공개를 하면서 우리 메인 승부로 들어갈 놈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수요 프레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제주 5경주와 6경주 두 개 들어가는데, 자, 그 중에 요거 6경주가 한라마 1등급 배당판이 뭐 중구난방으로 뚫릴 것 같습니다. 어떤 놈 광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직전 경주에 안 가고 덜 가고 간만 받던 놈. 요번 경주 조건도 딱 좋아졌고, 요 놈이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그립니다. 7번마 전농왕이 앞선 전개를 하겠지만, 자,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이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오면서 때려잡는,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감방 시원하게 지질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주 경주는 이렇게 두 개, 5경주와 6경주 하고요. 부산 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요번 경주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부산 2경주도
한구라도 찍어 먹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 부산 이경주는 찍어 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데 1200입니다. 안말 경주. 안말 1200. 별정A형.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8번 마 뮤직박스죠. 뮤직박스. 이게 직전 경주에 요거 빠지면서 복승식 44배가 나왔죠. 올드리 멤버하고 A1 플러스하고. 자, 뮤직박스가 초반에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출발이 꼬이면서 외곽으로 밀려돌던 그런 전개를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뭐 선행을 못 가도 이놈은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번 뷰티 힐도 있고 7번, 5번 파워울프, 7번 디 러블리 퀸, 우리가 직전 경주 한구라 찍어 먹었던 놈이고, 외곽에 12번 마 스타라이트도 선행력이 좀 있죠. 자, 이번 경주 8번 마 뮤직박스를 대가리로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이놈저놈 4번 뷰티힐, 5번 파워울프, 7번 디 러블리 퀸, 10번 소나도르, 12번 스타라이트, 여러 마필들이 팔리는데, 자, 요 중에서 가도 안 되는 마필, 꺾을 놈은 꺾고, 주력으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갈 놈이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요거 부산 이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8번 마 뮤직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한구라 찍어 먹겠습니다. 인디밴드 자마죠, 인디밴드 자마. 지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경주거리도 1300에서 1200으로 줄어들은, 자, 요 8번마 뮤직박스, 직전 경주 아쉬움, 유현메이가 대가리로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요거 8번마 뮤직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덜 팔리고 안 팔리는 숨어있는 아나짜리 한 놈을 주력으로 한방 꽂아 먹는, 자,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자, 현장 예상 꼭 기대하셔도 좋겠고, 부산 경마 스타트 멋지게 한번 잘 끊어 보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다음에 부산 4경주입니다. 이제 메인 승부. 부산 4경주 6경주, 부산 4경주 6경주. 자, 부산 4경주 6경주가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혼합 4군 1400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딱 인기마 접전 중에 대가리 하나를 잘 잡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인기마 중에, 자, 이 4번마 투혼의 반석, 먼저. 직전 경주 끈끈하게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주폭이 좀큰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 6위 팔리고 들어왔죠. 그래도 배당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7배짜리 우리가 찍어 먹었는데. 자, 다시 한번 가능한 그런 조판에 만났고. 5번마 콰트로맥스입니다. 5번마 콰트로맥스. 레이팅이 꽉 찼어요. 지금 48인데. 최근 두번 2연타로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선입전개, 추입전개 다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자, 문제는 이게 부담이 57kg까지 올라갔어요. 진격이. 거리도 좀 늘었습니다. 1200에서, 1400, 1400. 거리는 동거리죠. 선입전개, 추입전개 가능한데, 3kg 부담 중량 느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5번마 쿼트로맥스. 그래도 2연타 때리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이 7번마 닥터 패션인데요. 아, 이게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어떻게 가냐인데, 요번 경주 외곽에 12번마 금화 사이킥이죠. 선행 같이 조질 놈이. 경주거리가 좀 늘은 게 요놈은 쥐약입니다. 이게 직전 경주에 그냥 강대가리 팔렸죠. 강대가리 팔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검은 쏜살을 놓고 때렸습니다. 검은 쏜살을 놓고. 야, 야모르 파티를 못 잡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걸 맞추질 못했는데,
자, 1번마 닥터 패션. 선행은 가겠지만 뒷심을 담보할 만한 그런 마필은 아니다. 자, 이거는 뒤로 돌려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9번마 한빛 영광입니다. 9번마 한빛 영광. 지금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게 마이퀸 게임에서 선입 추입으로 때리고 왔고, 일념통천 게임에서 또 선입 추입으로 때리고 왔고, 그러니까 그 다음 경주는 대가리 8년대 부러지고, 그 다음 경주 우리가 또 노려봤는데 처지고 말았습니다. 자, 9번 한빛 영광. 늘어난 경주거리가 좋아 보인다. 자, 1200보다는 얘는 1400이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고, 자, 무엇보다도 또 패러비치 기수가 두 번째 올라갑니다. 뭔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기수도. 9번 한빛 영광. 거기에 외곽에 12번 마 금화 사이킥. 유현명 기수. 최근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외곽에서 선행 선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투혼의 반석, 5번 콰트로 맥스, 4번, 5번, 거기에 7번마 닥터 패션, 9번마 한빛 영광, 12번마 금화 사이키까지. 한 7마리 접전인데요. 자, 요번 경주 변수가 또 하나 될 거는 푸타닥 대고 나갈 거요고, 8번마 운봉산. 기습 선행을 이게 때리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번마 닥터 패션이 전개가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거기에 고배당 W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1번마 바벨 드리머입니다. 자, 요 마필도 김혜선이가 직전 경주 착수는 6착이었지만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늘어난 경주거리. 느닷없이 W, 추입으로 하나 때리고 올라오면 1번마 바벨 드리머는 W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요거 아마 거의 안 팔릴 겁니다. 배당판, 백판성으로 안 팔릴 건데, 자, 1번마 바벨 드리머 꼭 3복, 3쌍 챙겨가시고, 자, 조철의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갔다 상한가 때리는 부산 4경주. 자, 우리 메인 승부인데요. 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상하가 한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오늘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한라마 1등급 1610m인데요. 자, 부산 6경주 4등급이고요. 1800입니다. 자, 이거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두 번째 메인. 자, 부산 6경주. 자, 이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요, 이 4번마 미스터 인디죠, 미스터 인디. 올 대가리입니다. 뭐, 이성재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비록 2착이지만, 2착 승군을 했지만, 여유로운 2착이었어요. 이때 라운더 보스가, 최시대 기술 라운더 보스가 워낙 잘 타내가지고 인기 팔이 팔린 놈이 대가리 쳤죠. 자, 이 4번마 미스터 인디. 얘가 뭐 어디가 어때서 제가 달러 박스를 놓고 때린다는 게 아니고, 이 4번마 미스터 인디보다 더 노릴 수 있는 마필, 더 세다고 보이는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그 후보군을 보면, 이 5번마 그레이트 댄스. 자, 요놈도 최근 경주 4전 중에
세번 입상입니다. 비록 2착만 세 번이고 한 번은 3착으로 빠졌는데 5번 막 그레이트 댄스가 다시 한번 그레이트 댄스, 멋진 댄스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7번 마 정수시대입니다. 정수시대. 요하니스 기수가 직전에 상대가 셌어요. 이거 닥터 파피아노. 닥터 파피아노가 여기 나오면 뭐 무조건 대가리죠. 그죠? 그 말에 이어서 2차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게 스타이라는 마필이 대끼리 갔는데 스타이가 센 말이었는데 자, 그놈을 때려잡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7번마 정수시대 요하니스 기수가 다시 올라가면서 알고 타는 거죠. 직전에 한번 들어왔으니까. 요 직전 경주에 자, 이게 여기서 스타이가 대가리 치고 닥터 파피아노가 2차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일을 부러뜨리고 정수시대가 여기 인기 9위 태경이가 간 한번 보더니 요하니스가 갖다 때리고 왔습니다. 자, 강은성 마방의 7번마 정수시대. 자, 요놈 째려봐야 되는 마필이고. 자, 이 외곽에 10번마 파인의 꿈입니다. 이게 기본 능력은 대가리인데 요게 과연 레이팅 46에 레이팅 50까지 4번 마필 뛰는 건데요. 이게 예전 능력 같으면 뭐 대가리죠. 4월 10일, 5월 8일 대가리 대가리. 직전 경주도 덩컨하고 파인의 꿈 두 마리가 대끼리를 팔렸죠. 제가 이거 6경주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10번마 파인의 꿈도 직전 경주 출발이 좋았는데 선행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직선에서 말머리도 좀 석연치 않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4번마 미스터 인디 요놈도 있지만 자, 요놈 때려잡을 놈이 지금 세 놈이 있습니다. 5번마 그레이트 댄스, 7번마 정수시대,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파인의 꿈. 자, 셋 중에 한 놈을 달러박스로 보는 자, 그런 경기인데요. 4번마 미스터 인디를 놓고 세 근역을 갈 수는 없지만 조철이 보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를 놓고는 때리고 받치기 세군역으로 가도 충분한 환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조철이 노리는 고놈이 4번마 미스터 인디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걸음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쌍승식까지 복승식까지 노리면서 조철이 달러박스 하나 놓고 부산 6경주 1800 국산 4군 자 오늘 부산 경마 파이널 상한가죠. 두 번째 상한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5경주 6경주 부산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말씀을 드렸고 제주는 6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챙겨주시고 자 내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